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을 텐데. 저기 보이는 게 무술 대회가 열리는 곳이지? 벌써부터 기대되는 걸? 자, 어서 가자. 아, 자동으로 이동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되는 거 알지? 마침 내리막길이 있네. 우선 여기를 눌러서 질주를 시작해볼까? 지금이야! 활로를 나 먼저 간다! 쉿! 불마자들이야. 뭔가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데? 무기 좀... 아, 맞다. 불마자는 보통의 무기로는... 난 이 주변을 둘러보고 올게. 어서 구해주자. 발바리는 괜찮을까? 살펴봐야겠어. 이럴 수가.
없애버려야겠어. 이 공격은 막을 수 있겠어. 너무 방심한 거 아니야? 괜찮아? 다친 데 없고? 다행히 이 주변에 불마자는 제때 와서 다행이네. 큰일 날 뻔했잖아. 혼자서도 죽... 어련하시겠어. 무술대회에서... 이동하도록 하자. 네, 아직 무슨... 그럼요, 그럼... 잠시만요! 무기는 착용하셨나요? 제가 드린 무 장비를 착용해볼게요. 아참! 마지막으로 그 다음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사용된답니다. 자주 더 빠르게 공격할 수 있겠어. 드디어 시작이네. 만두 사세요. 뜨끈한 만두요. 예선 첫 경기는 D-Day 단체전. 모두 대진표를 확인해주세요. 시작이 좋은데? 우리 잘해보자고. 간다. 한영 추정. 드디어 결승전이다. 멋지게 승부를 내겠어. 가만히 있자. 열어볼까? 선택한 답 찾아보자. 여기 있나? 좋아. 여길 눌러서 닫자.
휴대폰 창을 열어보자. 무공사를 사용을 누르자. 이제 익혀볼. 무공을 눌러 선택 등록하자.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어. 무공창을 닫자. 응원 선물이라니. 응원 선물을 받았다. 여기 있네. 옷자 등록하자. 입어보면 되겠다. 옷장을 열어 선택한다. 어디 보자. 입어보면. 여길 눌러서 닫자. 야, 거기 너 임마. 당장 이리로 튀어와. 야 임마. 누구시? 어디서 건방지게 이렇게 출신도. 야, 아니 뭘. 나 표정이 왜 그딴 멀멀 사실 니 멍청아 약혀 떨어진다고. 당장 휴대폰 창 열어보자. 선택 등록하자. 한번 해보자. 집중하는 게 좋을 거야. 오늘은 친구라도 봐주지 않을 테니까. 최선을 다하자. 시작해볼까? 예전 생각이 나는군. 이건 오랜만이지. 가이영 주장! 좋지 않은데? 이런, 어서 끝내야겠어. 설단비!
끌고 가. 멈춰! 무슨 짓이야! 네 손에 그건 신기인가? 그래, 진실을 밝히는 검, 진령이다. 수라와 신기라니, 괴상한 종. 일단 저들의 대장과 얘기를 해보자. 너희들 정체 같은 건 없어. 그러나 저 녀석, 그렇다고 해서 그건 이 녀석이 잠깐 그 녀석이 위에다 그런 의미 신 거기 잠깐만. 무슨 일이지? 이발하냐? 오호. 오, 자 본양 여기 여. 지금 잠깐이다냐. 주의사항은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한다냐. 자 닥자. 마지막으로 구매를 눌러서 멋진 소울을 만나보라냐. 소울 소환사로 만날 소환한 소울이 어때. 여기를 눌러보라냐. 또 여기를 눌러보면 바로 여기. 혹시 검결에 대해 이걸 줄 테니 어서 마셔봐라냥. 공력이 어떠냥. 달라진 이제 검 획득한 공력을 그리고 각 공력으로 거자. 어떠냥. 마지막으로 여기를 검결을 켜면 공격할 때마다 공력옥이 소모되는 거 잊지 말란. 이쪽이야. 이곳이 신대여방 총탑. 네가 도화를 아참. 아 잠깐만. 우리가 벌 네가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진행하면서 뭐 여 우리의 여행이 바로 진 그 임무에 좋아.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네. 그럼 이따 보자. 다른 문주님께 우선 해주실 일을 사후 내장의 유 일단 해보자. 도화를 만났구나. 혹시 잘 됐네. 마침 이런 지도 좀 더 확실히 알려주겠다냐. 모험을 통해 이렇게 사냥터도 지도 여기 수월 광장이 보 여기를 누르면 출발이다냐. 네가 찾는 사업. 하지만 넌 그게 뭐야? 백문이 방금 받은 소령 소환서를 눌러 사용해 보자냐. 두 번 눌러야 한다냐. 두 번. 어떠냐? 연기 잠깐냐. 소령을 만나려면 여기 소령이자. 이제 이동할까? 장비를 착용해볼. 두 번 눌러 장착하자. 여기. 아랑님께 말씀 들었습니다만 소개를 먼 이쪽은 영 그리고 마지막 저 먼저 영교 약초군 준비가 되면. 준비는 된 건가? 뭐? 자. 혹시 무슨 걱정 마. 피부가 파란 사람이라면 아마 청인족인 것 같아. 어서 난파선으로 가서 바롱들을 구하자.